안녕하세요. 네, 우리 요리의 무법자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뭘 준비했죠? 꽃게랑하고 베이컨 칩하고 새우깡하고 알사우칩하고 계란과자 준비했어요. 아, 그리고 햇반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준비했는데 요거 가지고 뭘 할 건가요? 과자로 초밥을 만들 거예요. 아, 그래요? 우와, 재밌겠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기 전에 어떻게 해서 이걸 하게 됐나요? 초밥을 좋아해서요. 아, 초밥을 좋아해서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초밥을 이제 만들어 보고 싶은데 할 줄 모르니까 과자를 좋아해서 이 과자로 초밥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마침 우리 딸이 라엘양이 초밥을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한번 이 밥에다가 이 과자를 넣어서 초밥을 만들어서 이렇게 간장을 찍어 먹으면 어떤 맛이 날까 그거를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맛있을지 맛없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 접시에다가 한번 찍어서 우리가 또 이왕 먹는 거 여기다 간장이랑 와사비 조금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먼저 만들어 봅시다. 간장 조금 했다가 하고 처음에 뭘 만들 건가요? 고래밥도요. 아, 고래밥도 있구나. 그 아빠는 이 새우깡을 먼저 해보고 싶어요. 저는 베이컨. 아, 베이컨 초밥. 베이컨 초밥 맛있죠.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 재밌겠다. 생각하던 거를 오늘 드디어 이거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자, 밥을 데운 지 얼마 안 돼서 좀 뜨거울 수도 있는데 좀 만져볼게요. 딱 적당하다. 딱 좋다. 원래는 밥에다가 이렇게 식초 넣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초밥에 밥을 만드는 건데 그거는 제가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이 햇반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새우 초밥 드디어 첫 초밥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새우 초밥. 우와, 베이컨 초밥. 오, 맛있겠다. 오, 베이컨 초밥. 여기 새우 초밥이랑 저 이렇게 베이컨 초밥 만들어봤고. 그 다음에는 어떤 걸 해보시겠어요? 저는 계란 과자. 아, 계란 초밥 맛이야. 오, 이리 오빠가 좋아하겠다. 아빠는 요거는 이제 와사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간장만 찍어서 먹을 수 있겠죠. 요 게살 초밥도 한번. 우리 하나씩 먹어봐야 되니까 두 개씩 만들어 보는 거 어때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요 잘생긴 놈으로 하나 얹어서 완성. 이거 완전 라엘 오마카세입니다. 라엘 오마카세.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씩 먹어볼 수 있죠? 아빠도 하나 더 할게요. 여기 게살 초밥 하나 더. 계란 초밥 하나 더. 됐고. 자, 이렇게 이렇게. 오, 좀 보기에는 좀 그럴듯해 보이네요. 이제는 베이컨 초밥 하나만 더. 오케이. 아빠 그거 만들어보고 싶어요. 이거 새우깡으로 하나 해주세요. 베이컨 초밥 아빠 하나 만들어볼게요. 새우깡으로 하나 해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딸이 골라준 베이컨으로다가 베이컨 초밥 이렇게. 요거는 홈이 있어서 그냥 여기다 밥을 끼워서 이렇게 편리하게 만들 수 있겠네요. 이렇게 퓨전으로다가 회가 밑에 있고 위에 밥이 있는 형태로다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아유. 아, 이 팔로다가 우리 예쁜 딸내미 얼굴을 가렸네요. 이 웃는 모습이 참 이쁜데. 이번에는 자, 이 초밥을 만들어라고 이렇게 나온 과자죠. 뭐 여기에 보면 상어, 뭐 게, 뭐 불가사리, 문어 뭐 다 있네요. 저는 자갈치 생각했는데 여기에 마침 문어가 있길래 자갈치는 안 샀어요. 또 너무 많이 사서 하면은 또 과자가 낭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종류가 많으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찢어볼게요. 와, 이거는 뭐 엄청 많죠? 또 여러분도 아시죠? 이 같은 고래밥이라도 이렇게 양념 많이 묻은 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 덜 묻은 거, 덜 묻은 게 이렇게 있으면 요거는 양념 맛이요.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처음 발견했으니까 내 입속으로 짭짤해. 아까 자갈치가 없었던 거, 이 문어 초밥 먼저 하나. 진짜 이건 작다라이다. 밥을 조금만 해드리는데. 자, 문어 초밥 완성됐습니다. 문어 초밥. 그리고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상어 초밥도. 이거는 제 생각엔 없었는데 우리 라엘이가 고른 거예요. 아이새우칩 저걸로 하면은 맛있을 것 같다고. 저 과자를 좋아하더라고요. 엄마가 사줬다고. 자, 상어 초밥도 하나. 이걸 만들 동안 아빠는 와사비를 갖고 올게요. 간장하고. 자, 여러분들, 요거 우리가 얼마 전에 일본에 갔었는데 패밀리마트 편의점에 아직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사갖고 온 건데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못 하는 겁니다. 요거 간장에다가 요 아까 말씀드린 와사비를. 이 딸은 지금 몇 학년이죠?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인데 와사비를 좋아해요. 신기하죠? 와사비
못 먹는 친구도 있는데 와사비를 또 좋아하고 잘 먹습니다. 나도 오빠는 좀 와사비 많이 넣을게요. 일본 와사비가 한국 와사비보다 좀 더 매워요. 맞아요. 그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먹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했는데 요거를 한번 먹어볼게요. 맛은 어떨지. 이렇게 처음 먹어보는데. 좀 먼저. 네. 고래밥초. 맛이 어떤가요? 고자밥이랑 밥이랑 비벼 먹는 맛이에요. 아, 그래요? 오묘한 맛인데. 저는 요거. 요거 베이컨 초밥 한번 먹어볼게요. 요거는 특별히 밥이 위로 올라간 베이컨 초밥. 좀 와사비를 많이 해서. 전 새우깡 초밥. 맛있는데? 맛있는데? 와사비를 많이 찍어서 그런지 진짜 약간 초밥 먹는 느낌 나고 진짜예요. 맛있는데? 계란초밥 한번 먹어볼게요. 계란초밥. 특이하네. 사실 만드는 과정은 재밌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맛은 좀 그럴 줄 알았잖아요. 네. 근데 맛있다. 얘는 와사비를 안 찍어 먹어도 돼. 맞아요. 새로 나온 그 꽃게랑 초밥이어가지고. 오, 와사비 맛. 와사비 맛이 나요? 과자에? 나도 한번 먹어봐야지. 이거. 이거. 꽃게랑 게살 와사비 초밥. 그냥 그렇네요. 이제 계란초밥. 이번에 새우깡초밥 한번 먹어볼게요. 새우초밥. 와사비 좀 많이 해서. 새우초밥 맛있다. 새우깡초밥은 맛있네요. 계란초밥은 뭔가? 계란초밥은 뭔가? 뭔가 먹다가 뱉고 싶은 맛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목말라다. 아, 목말라요? 네, 여기. 어제 새로 샀던 3,000원짜리 유리컵입니다. 다이소에서. 이게 1,000원짜리 유리컵. 터키에서 만들었는데 고급스러워. 예쁘죠? 다이소 샀는데 예쁘더라고 컵이. 이제 좀 베이컨 초밥. 우리 딸이 만든 아이새우칩 초밥. 저는 아이새우칩을 과자를 그냥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오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이새우칩 맛있다. 나이가 맛있다고 할 만하네.
사실 우리가 이 롯데월드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놀다가 이거를 찍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거를 혼자 하려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버스 안에서 오 라일리도 뭐 어떻게 얘기가 나왔죠 우리가? 뭔가 아침에 아빠가 진달만 그거 하는 거를 좀 봤는데 뭔가 재밌어서 하고 싶어서 한번 해볼까. 네, 그래서 우리 라일리도 초밥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왕이면은 같이 하면 참 좋겠다 그래가지고 막 부랴부랴 왔어요. 진짜 없는 돈에 택시 딱 타고 왔는데 저기 엄마랑 오빠 오기 전에 딱 집중해서 하고 싶어서 부랴부랴 와서 이렇게 과자도 홈플러스에서 사고 이렇게 장 보는 그 과정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죠? 되게 막 서로 택시 안에서도 재밌겠다 하고 막 웃으면서 막 왔었는데. 이거 아팠고. 이거 아팠고요? 네. 요 마지막 남은 요 상어 초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라엘이 오빠가 어렸을 때 아기 상어가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그거 한 시간짜리 영상을 계속 보고 그랬는데 상어 초밥 마지막 남은 거. 그래서 이게 제목이 요리의 무법자로 지어서 이제 나갈 건데 그거는 어떻게 제목을 그렇게 짓게 됐어요? 뭔가 오늘 롯데월드를 갔다 왔는데 뭔가 황야의 무법자를 탈 때 뭔가 그때도 뭔가 아빠가 찍은 영상이 생각났는데 또 보니까는 버스에서 아빠가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한번 요대 무법자 하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너무 절묘하지 않아요? 진짜 이거 완전 근본 없는 요리인데 진짜 무법자 타입이 딱인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제목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딸이 얘기하는 거 듣고 그거 좋다 그래서 그렇게 새로 채널도 그걸로 파면 어떨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롯데월드에서는 뭐 했죠? 롯데월드에서 재밌게 놀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아빠가 솜사탕도 사줬어요. 아 그랬어요? 우리 놀이기구 참 산 진짜 너무 많더라. 너무 사람이 많았어요. 줄도 많이 섰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더 타고 싶었는데 많이는 못 탔는데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이렇게 등수를 매겨줄 수 있나요? 저는 해상 특급이 제일 재밌어요. 아 제일 재밌었어요? 그 다음에 두 개만 더 말해줄래요? 그리고 혼자의 무법자에서 제일 총 잘 쏜다고 맞아요. 나온 게 좋았어요. 맞아요. 180발을 성공했더라고요. 와 이거 손가락 정말 아팠을 텐데 정말 그냥 뽀뽀뽀뽀뽀뽀뽀 1초도 없이 쏴야 돼요. 맞아요. 와 그 진짜 저는 그 몇 발 썼는지 또 나오지도 않아요. 이게 순위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거기 레코딩 돼서 화면에 뜨고 그랬는데 아주 대단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학교 안 가고 지금 방학 기간인데 아빠랑 놀아보니까 좀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아 그랬어요? 그리고요? 좋았어요. 아 그랬어요? 그 롯데월드 솜사탕은 맛이 어땠어요?
엄청 맛있었어요. 레인보우를 골랐는데. 서울랜드 솜사탕이 더 맛있나요? 롯데월드 솜사탕이 더 맛있어요? 둘다 맛있어요. 아, 그래요? 둘다 맛있었구나. 최근에 그 서울랜드는 가니까 그 솜사탕 만드는 아저씨도 있는데 그 기계도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계로 사람들이 많이 먹지. 그 아저씨가 만든 솜사탕은 그래서 그런지 잘 예전에 비해서 안 팔리는 것 같긴 한데. 또뭐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혹시? 하나만 더 먹어야지. 하나만 더 말하면 돼요? 그래요. 소스 은근히 가네요. 많은 거가 맛있는. 맞아, 인정. 이 보면은 요거가 그냥 일반적인 거. 근데 하나 왕건이 요런 거 있어요. 요게 진짜 맛있잖아요, 그죠? 줄까요? 아니요. 고래밥 맛있다. 이게 처음에 샀을 때는 엄청 큰게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개가 하나씩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뒤에는 뭐가 있죠? 핫초핑 퍼즐이 있어요. 와, 우리 옛날에 그 우리 저 나이 드신 분은 알 텐데 고래밥 그 상자 보면은 이제 거기다가 담아서 과자다 먹고 그 다음에 막 숨은 그림 찾기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 그림 있어서. 근데 요즘에 이렇게 퍼즐을 이렇게 오려가지고 퍼즐을 할수 있게 나왔네요. 이 사랑의 핫초핑은 8월에 이 영화가 개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러 갈까요, 우리?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예고편 봤는데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딸이랑 또 아들도 좋아하면 아들이랑 같이 한번 보고 또그 영화 감상평을 이렇게 또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한번 올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 아주 좋아요. 네. 그러면은 더 할까요? 아니면은 여기까지 할까요, 우리? 여기까지.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면은 우리 이 컨텐츠 여기까지 하고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의 제목은요? 아니. 영상의 제목은요? 요리의 무법자. 였습니다. 아. 안녕!